약간 대학생 느낌이네. 청순한 느낌 아닌가? 청순한 느낌.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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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할 줄 아는 개인기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그냥 소리 질러. 고라니 성대모사였어요. 고라니 성대모사였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그렇죠. 에, 오늘 우리 가족한테 되게 중요한 날이죠. 에, 이분은 제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에, 굉장히 이분한테 답답함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너무 많이 받았어. 제가 아 그럼 해결해 주겠다. 어, 그 대신 공개적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오늘 카메라를 돌리면서 우리 제작진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제작진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셨다. 예, 그래가지고 좀 오늘 긴장이 좀 되는. 맨날 막 우리 집에 오면 누구 주변에 없어요? 잘생긴 사람 누구 주변에 없어요? 왜 그래? 아니 맞잖아. 누구 잘생긴 사람 없어요? 나 안 해. 인스타 나온 사람 없어. 아, 왜 그래? 진짜 나. 아니, 빨리 들어오세요. 아, 너무 저질스러워. 저기요, 진짜. 들어오세요. 이야. 야, 두 번이나 나타나 주셨네. 김하늘 씨, 잘 지내셨어요? 되게 오늘 컨셉이 뭐예요? 옷 컨셉이? 그냥 오늘 대학생 느낌이네. 약간 청순한 느낌 아닌가? 청순한 느낌. 소개팅은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없어요. 있잖아. 있잖아. 진짜 없어. 다 아는 애들이랑 밖에 안 놀아봤네. 그러면 그 전 남친은 어떻게 만났어? 그냥 만난 거지. 너는 그러면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플러팅을 해? 플러팅이요? 야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야 근데 진짜. 플러팅을 어떻게 하지? 아 모르겠어. 플러팅을 어떻게 하지? 일단 눈이 좀 하트로 변하는 것 같긴 해요. 친구들이 느끼더라고 그거를 다 주변 사람들이. 죄송한데 넌 금방 하트가 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지나가는 잘생긴 분은 하트 되잖아. 아니 하트 되잖아요. 영화 보면서도 하트 무조건. 갭이 있어, 갭. 있어야 되고. 밀당. 밀당! 계속 다가가면 도망간다니까? 난 밀당이 부족한 거. 너는 맨날 밀어. 밀어. 당겨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올라고 하고 있는데도 미니까 막 사람이 못 와, 자꾸. 솔직히 너는 좀 낯도 가리고, 그렇잖아. 낯 가리죠. 낯 가리고, 또 이제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 우리 엄마처럼. 그래서 오늘 좀 도와드리려고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에어팟 계속 끼고 하는 거예요? 응, 에어팟을 끼고 해서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제가 술 먹으면 춤추는 걸 좋아해요. 제가 술 먹으면 춤추는 걸 좋아해요. 마실게요. 마실게요. 티라미스 케이크. 도바 쓰는 거 맞아요? 도바 옆에. 대박 먹는 거 아니야? 야, 너 나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13팀대. 진짜로 내가 이런 거를 되게 잘해. 이게 중간 역할. 그러니까 내가 결혼 잘한 거 아니야, 임마. 이쪽 바닥에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임마. 그래서 연애 쪽은 이제 프로라기 때문에 좀 내 말을 믿고 오늘 좀 따라해보라고. 네. 무조건 따라해. 아, 좋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을 못 보겠어요. 너무 뭐 어색한데? 안녕하십니까. 네. 김현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을 얘기해야지, 이름을. 이름을 얘기해야지, 이름을. 이름을 얘기해야지. 이름을 얘기하지, 이름을! 이름을 얘기하지, 이름을! 알겠다. 네 이름을 얘기하라고! 너무 어색한데? 어떻게, 저는 김하늘이요. 전 김현재라고 합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5살이요. 저 97년생. 28. 저는 2000년생. 2000년생. 네. 2000년생이면 4로 시작하는 거죠? 네 맞아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 집에서. 집에서요? 네, 개봉동 쪽이었습니다.
그 광명 사거리 어디 쪽 사세요? 저 동대문구요. 동대문. 저 원래 왕십리에 살다가. 아 거기랑 별로 멀진 않아요. 네. 그 회기역? 아 회기역이랑 별로 안 멀어요. 나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잘하는.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아. 너무 잘하는데. 저 왕십리 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이사 가가지고. 아 어색하네요. 그니까요. 주문 먼저 해. 아 주문? 아 맞아. 뭐 드실래요? 저는 아메리카노 마시겠습니다. 저는 아이스티요.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스티 한 잔 마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죄송한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 혹시 어떤 네. 뭐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어떤 일 하시나요? 저 모델 일 하고 있어요. 아... K플러스에서. 저도 K플러스 들어갈래요. 저도 K플러스 들어갈래요. 저기에서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봐주세요. 왜요? 아유 너무 잘 어울리셔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들어올 수 있죠. 봐주세요. 네? 한번 봐주세요. 일어나서 어때요? 어때요? 아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팔다리가 길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팔다리가 길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킹 한번 해볼게요. 워킹 한번 해볼게요. 해봐 빨리. 진짜 워킹을 어떻게 골로 담아가면 돼요? 아, 이쪽으로 걸으세요. 자, 어머, 뭐 안 보시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워킹을 하래. 어때요? 가능할까요? 어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죄송한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저요? 네, 워킹이요. 이럴 때 뽐내셔야죠. 저 워킹 걷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그냥 걸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걸어주세요. 이쪽으로요? 어, 네. 성대야. 저도 부끄러워. 아, 저도 부끄러운데요? 멋있어요. 아, 저도 부끄러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 단발머리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네. 저 단발이에요. 진짜요? 아, 머리를 풀고 싶은데 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국이 좀 심하게 나가지고. 나중에 보여주세요. 나중에가 또 있어요? 아 덥네요. 아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단발머리 말고. 저 그 혹시 또 오해영 아세요? 네. 거기 서윤진. 아 약간 좀 활발한 네, 스타일인가? 활발한 스타일 좋아요. 아 제가 보여드릴까요? 우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활발한 걸요? 갑자기 뛰어 거기서. 우와 뛰어 거기서. 아 이런 거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왜 소개팅 안 해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대학교를 짧게 다녀가지고 휴학하고 다른 아, 일, 네, 다른 일 하느라 그리고 바로 서울 올라와가지고. 아 원래 서울에서 안 사시는 거예요? 네, 저 원래 전라도 광주. 아 진짜요? 네, 이 사투리 고치느라 이게 어려워가지고 지금 되게 노력 중. 뭔뭐 했는데. 저도 사투리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사투리 잘하는데. 사투리요? 어디 사투리요? 아따잉 아, 또 허벌나게 케이크가 맛있어 보이네. 해봐 빨리. 아따 허벌나게 케이크가 맛있어 보이네. 아, 또 잘생겼네. 거시기 하네. 아따 잘생겼네.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필리핀에 있다가 필리핀이요? 온 지 3일? 이틀 3일 됐어요. 2, 3일 됐어요.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여행사 쪽에서 가이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이 많이 탔어요. 저도요. 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는데 엄청 덥던데요. 일본이랑 비슷할걸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한국이 더 덥대요. 아니야, 일본이 더
아, 죽을 뻔했어요. 친구가 일본 갔다 오니까 그 약간 어항 속에 있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맞아요. 본토데스카. 가... 너무 습해가지고. 본토데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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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와이. 가와이. 스키데스. 스키데스. 눈 보고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루. 일본어 할 줄 아세요? 저요? 저 스미마셍 알아먹었습니다. 아이시테루는요? 아이시테루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척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 일본에서 뭐 하셨어요? 놀러 왔을 때? 그냥 약간 먹고 왔죠. 야끼니쿠? 야끼니쿠랑 스키야키. 스키야키. 편의점. 아, 편의점. 편의점 너무 좋아요. 잘 먹는 여자 좋아하세요? 잘 먹는 여자 좋아하세요? 아, 잘 먹는 여자, 네, 잘 먹는 여자 좋죠. 아, 잘 먹는 여자 좋아하시는구나. 엄청 케이크를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맛있게 맛있게 엄청 빨리 먹어, 빨리. 더 먹어. 야무지게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요? 근데 딱히 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일 안 하면 집에서 강아지랑만 산책시키고. 아, 진짜요? 네. 저는 취미가 있어요. 네, 뭐 하세요? 럭비를 좋아해요. 럭비를 좋아해요. 럭비요? 럭비? 네. 어디서 해요, 럭비를? 밖에서 하는데. 밖에서 하는데. 네. 저한테 어깨빵 한번 맞아볼래요? 저한테 어깨빵 한번 맞아보실래요? 어깨빵. 지금 살짝 쳐드릴게요. 지금 살짝 쳐드릴게요. 지금 살짝. 일어나 보세요. 진짜. 팔꿈치로 딱 쳐. 난. 죄송해요. 난. 강아지랑 좋아하세요? 강아지 좋아해요. 강아지 키우세요? 시바견. 아, 진짜요? 네, 몇 살이에요? 지금 4살이에요. 진짜 귀엽다. 귀엽죠? 한 마리 키우세요? 네. 아, 제가 두 마리째 돼도 돼요? 제가 그 두 마리째가 돼도 될까요? 저희 집 강아지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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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이 좁아가지고 지금 저 까이는 거예요? 아, 강아지 지금 한 마리로. 술 좋아하는 사람 어떠세요? 전 제가 술을 안 해가지고. 좋네요. 술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친구들 만나면은 같이 마시니까 이제 그럴 때 먹고 평소에는 막 즐겨 마시진 않는 것 같아요. 뭐를 먹으면은 술을 같이 막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궁합이 좋다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요. 막 회랑 소주를 같이 먹어야 된다 하잖아요. 치킨 맥주. 그냥 콜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죠. 네. 한 잔도 안 드시는 거예요? 진짜요? 원래 마시다가 끊으신 거예요? 네. 음주? 모델 일 하면서 끊은 것 같아요. 아, 다이어트. 진짜요? 하면서. 다이어트 때문에? 대박이다. 스미마셍, 스미마셍. 스미마셍, 스미마셍. 비루 쿠다사이. 비루 쿠다사이. 비루 쿠다사이. 건배사 보여드릴까요? 제가 건배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때 오사카에서 했던 거 보여줘. 짱 들어, 해, 빨리. 세게, 세게 해야 돼, 세게.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참 들어. 제가 술 먹으면 춤추는 걸 좋아해요. 제가 술 먹으면 춤추는 걸 좋아해요. 춤이요? 한 번만 더 마시면 춤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마시면 춤출 것 같아요. 마실게요. 마실게요. 마시자마자 일어나서 춤춰. 하나 하고 춤춰. 일어나서. 와! 티라미스케이. 티라미스케이. 웃지 말고. 다시. 더. 티라미스케이.
티람 이스 게임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노래는 제가 부를게요. 춤만 춰주세요. 같이 춰요 그럼. 하나. 어떻게 해요? 뭐 이런 티람 이스 게임 티람. 혹시 보고 싶은 춤 있으세요? 혹시 보고 싶은 춤 있으세요? 요즘 그거 하잖아요. 삐끼삐끼? 보여드릴게요. 앉았다가. 삐끼삐끼요? 근데 노래가 좀 나와야지 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저 빨리 저 바로 저 바로 저. 아니요? 박수 쳐주셔야죠. 아. 뭐 터질 것 같아요, 얼굴. 제 얼굴이요? 빨개져가지고. 빨개요? 어떡해. 이뻐요? 뭘 이뻐요? 이뻐요? 아, 이뻐요. 겠냐고요, 지금. 그럼 1년 동안 한국에 안 들어오시고 계속 베트남에 계셨던 거예요? 필리핀이요.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여러 번 가보셨어요? 9월에 한번 가려고요. 어디요? 나트랑.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가족여행인데 같이 가실래요? 제가 그 가족이 될게요. 제가 거기 가족이 될게요. 와와 뭘? 아, 저희 아빠가 강아지 안 좋아하세요. 냐오 냐오. 고양이는요? 고양이도 싫어하세요? 고양이요? 털 알러지가 있으셔가지고. 그러면은 아버님은 뭐 좋아하세요? 음식 같은 거? 고기류 좋아하세요. 소고기. 우와, 아, 소고기? 대화해, 대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 피자. 아, 피자요? 떡볶이. 안녕하세요, 김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피자입니다. 어떤 피자 좋아하세요? 피자 새우. 아, 새우 피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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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겼어 새우. 너무 잘생겼어 새우. 자기들이 더 좋아하는 거야. 아니. 아, 이거? 야, 이거 다섯 병 찍자. 틴트 한 번만 바를게요. 먹어. 먹어. 아, 왜 그래? 틴트를 먹으래. 왜 일러? 혹시 할 줄 아는 개인기 같은 거 있으세요? 전 개인기가 많이 있는데 뭐 있으세요? 저 개인기요? 저는 많죠. 저는 많죠.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그냥 소리 질러. 고라니 성대모사였어요. 고라니 성대모사였어. 노래라도 해주세요. 노래라도 해주세요. 노래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하나 둘 셋 넷. 내기의 캔디. 받아줘. 굴처럼 달콤했니? 굴처럼 달콤했니? 부드럽게? 배탈 나서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아, 그래? 냅둘까? 네. 평소에는 많이 안 드세요? 네. 식단? 진짜 매일매일? 네. 아, 대박이다. 눈빛이 하트야. 일부러 여유 있는 척 하고 있어. 눈빛이 하트인데 일부러 여유 있는 척하는 그 눈빛 있어 얘가. 이렇게 집에 가잖아? 어, 삼촌 진짜 만나면 안 되겠죠? 베프라야 베프라. 하늘아, 이 남자 마음에 들면 머리를 만지고 마음에 안 들면 목을 만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모르겠다네. 올라가 베프라 올라올게. 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조카의 남자친구가 되면 어떻게, 뭐라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나 깜짝 놀라서 고라니 손님 왔어.
우와 하면서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안 돼? 이건 소개팅이 아닌 거 같은데요? 나를 이게 망하는 거 아니야? 현 씨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전 되게 재밌게 고라니 봐봐 고라니 좀 안 보여줄까? 고라니요? 응.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했어? 어떻게? 진짜 좋으신 응. 거 맞으세요? 어떻게 했어 고라니? 이거 아닌데? 아까랑 다른데? 진짜 오늘 약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어때요? 뭐 실제로 이런 분이랑 약간 사귈 수 있는지 뭐. 아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고라니 한 번 더 보여줘. 어 싫어요. 그런 거는 안 됐어요. 사귀었을 때 보여줘야지. 뭘 왜 사귀지도 않는데 왜 보여줘? 아니 아니 말이 그렇다. 안 도와줘도 되겠네 옆에서. 농담이에요 농담. 그렇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죠. 어색하니까. 자, 감사합니다.